하나님께서 진짜 아름다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냥 많은 것들을 그냥 우연이다, 그냥 일어난 거다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연 그냥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인물, 야곱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특이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하고 레슬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그런 몸부림을 쳤다. 그래서 struggle with God, 하나님과 함께 몸부림을 쳤다. 그래서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 이 사람의 이름이 되고 이것이 나라의 이름이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 사람한테 일어나 버립니다. 저는 우리가 이 자리에 오는 여러 가지 여러분 굉장히 다양한 이유로 이것에 와 있을 겁니다. 근데 사람한테는 한 가지 굉장히 가면 갈수록 이 세상에 지금 AI가 발달되고 있습니다. 모든 놀라운 과학기술이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과연 사람하고 동물하고 차이가 뭘까? 옛날엔 그러면요 사람이 동물보다 이성적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와서 보니까 사람보다 더 이성적인 게 AI가 존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뭐지? 결국은 사람이 뭘까? 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나타나는 게 사람들의 성향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과거에는 그냥 교회에 다니고 종교를 갖고 그랬습니다. 근데 요새 젊은이들 AI나 이런 IT 영역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은 특이한 게 뭐냐면 이런 형식적인 정형을 갖춘 그런 종교보다는 오히려 뭐 하냐면은 영적인 영역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리의 본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AI랑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 다른 게 아닙니다. 이성도 아닙니다. 바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의 그 특이함이 있기 때문에 인간은 지속적으로 뭔가 영적인 영역하고 교류를 하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만족감을 얻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실은 여러분 야곱의 오늘 이 사건을 보면은 야곱이 그렇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채우려다가 가장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절망의 순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우리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모여 있는데 지금 이것이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곳이 아니고 저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절망이 얼마나 절망입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은 절망의 극치를 가려주는 세 가지 표현에 한번 초점을 맞춰봅니다. 11절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지금 한 곳에 이르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름도 없습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한 곳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우리랑 연결해 보면 이런 평창 같은 곳입니다. 물론 여기서 윈터올림픽이 열렸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고 있지만 여기를 여러분 오려고 지금 버스 타고 오고 지금 어떤 분들은 비행기 타고 굉장히 여러 번 갈아타고 비행기를 타고 여기 온 그곳이에요. 평창. 사실 우리 여름 시내가 일어난 곳마다 아무것도 아니었는 그곳이 유명하게 됩니다. 우리 선배들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었냐면 입석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입석이 어딘지도 모르는 분이 태반일 겁니다, 여기. 근데 그분들은 입석에서 수련을 했기 때문에 입석하면은 가슴이 막 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심천이란 곳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미류나무 섬이었고 거기에 보면 성냥 만들려고 그냥 미류나무를 심어놨던 그곳에 우리가 다리를 걷고 다리를 걷어 올려가지고 그 다음에 시내 걸르듯이 그곳에 들어가서 여름 수련을 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마음속에는 심천이라는 곳이 남아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한테는 몽산포였었고 그러는데 여러분 이곳이 여러분한테는 바로 여러분의 가장 귀한 곳으로 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이 그랬거든요. 지금 한 곳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눈으로 보면은 어디에 가면은 물이 나오더라. 오아시스가 있으면 그 오아시스 때문에 그것으로 유명해집니다. 어디가 보면은 우물이 있기 때문에 우물로 유명해지고 어디는 시내가 있기 때문에 시내로 유명해지고 어디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길목에 있기 때문에 그 길목이라는 것 때문에 유명해집니다. 근데 여기서는 한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곳입니다. 근데 이곳이 야곱한테는 특별한 곳으로 변한다라는 것을 살짝 던지면서
한 곳.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또 재밌는 것이 나옵니다. 그곳에 11절 후 끝부분에 보면은 한밤을 지내려고 거기에 머물렀다고 돼 있습니다. 근데 한밤을 지내는데도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야곱의 절망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면 베개를 비는데 돌베개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돌베개, 저는 돌침대는 들어봤습니다. 돌침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지금 돌아가신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돌침대에서 쳤어요. 그래서 제가 저도 한번 누워봤습니다. 저는 굉장히 배기더라고요. 아프고. 근데 어머니는 말씀하시는 게 옛날 아랫목 생각이 난다. 그 불을 뗐을 때 따뜻한 그걸 태울 수가 있으니까 그 돌침대를 좋아하셨던 그 기억이 나는데, 돌침대는 맞는데 바로 돌베개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돌베개를 비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뭘 보여줍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 다음에 심지어 옷가지가 하나로 엑스트라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돌돌 말아가지고 베개도 벨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심지어 무일푼인, 그런 현재로 따져보면 무일푼이고 양말조차도 갈아 신을 것도 없는 그러한 형태를 갖다가 여기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야곱은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진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돼 이렇게 됐을까요? 바로 27장에 나옵니다. 27장을 보시면 야곱이 어떻게 돼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되었는가가 나옵니다. 야곱 같은 경우에는 아버지한테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랑 공모를 합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형이 받아야 되는, 에서가 받아야 되는 건데 야곱은 에서랑 너무 다릅니다. 같은 형제지만 너무 다르고 에서 같은 경우에는 상남자 중에 상남자입니다. 근데 야곱은 에서를 흉내내려면 어떻게 됩니까? 털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끼 염소의 털을 가지고 이런 손 같은 데다도 하고 그 다음에 목에다 붙여가지고 아버지가 만져보면 에서인 착각을 나게 하고 목소리도 어떻습니까? 에서는 굉장히 바리톤, 베이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뭡니까? 테너예요. 피크가 높아요. 그것까지도 붉은 척하면서 얘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눈이 어둡기 때문에 보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여가는데 마지막에는 영화 같으면 굉장히 드럼이 막 쳐지는, 굉장히 두려워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두근두근하게 만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이 요청을 합니다. 나한테 가까이 와라. 가까이 와라. 나의 입에 키스, 여기 볼에다가 키스를 하겠다라고, 입을 맞추겠다라고 가까이 오게 합니다. 가까이 간다고 그랬을 때 혹시라도 눈치채면 어떨까? 가까이 갑니다. 이삭이 만져보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곱을 보면서, 내 아들의 체취구나. 바로 에서의 냄새구나라는 것을 갖다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합니다. 여러분, 그 축복을 받았을 때 야곱이 야호! 그랬을까요? 기뻐했을까요? 아니죠. 바로 거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의 축복을, 야곱을 향한 축복은요, 실질적으로 야곱한테 준 게 아니었어요. 에서한테 준 거였어요. 에서의 흉내를 내고 그렇기 때문에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안에 내적인 공허감은 더 깊어졌을 것입니다. 깊어졌는데 그걸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됩니다.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만 이제 세상 떠나봐라. 너는 이제 죽었다. 그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 어머니가 뭐라고 합니까? 도망가라. 그러면서 자기 삼촌한, 자기 그러니까 야곱의 삼촌이죠. 동생 남동생한테 보냅니다. 그쪽으로 가가지고 거기 가서 있으라라고 합니다. 거기 가서 있으려고 도망가는 지금 야곱의 모습이 여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자기의 뭔가 빈 것을 채우려고 온갖 사기와 거짓을 통해서 채우려고 했지만 비어버린 그 자체, 바로 더 비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제는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가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야곱한테 벌어진 것이죠. 야곱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야곱의 할아버지는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라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도 나타냈고 사라에도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분들이 늘 야곱한테 얘기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한테 말씀하셔서, 아버지 이삭한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아무 그런 것을 경험을 못해요. 다 완전히 바닥으로 떨어졌는데 외로움. 그 가운데 야곱은 철저하게 텅 비었고
버림받았고 하늘이 자기한테 닫혀진 느낌. 그게 바로 여기에 그려져 있고 그것을 갖다 11절 중반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가 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마음의 상태는 마치 해가 져서 깜깜하게 되는, 그 당시에는 불도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깜깜했습니까? 바로 깜깜하게 되는 그런 실질적인 물리적인 깜깜함은 그의 마음의 암흑으로 상징적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절망입니다.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갖다가 관심도 없습니다. 마치 하늘이 닫혀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지 않고 그의 예상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요, 지금 야곱이 자라나면서 리브가가 계속 말한 게 있었을 거예요. 너희 둘이, 너 형이랑 너랑 둘이 배 안에 있을 때 예언자한테 갔더니 예언을 들었는데 네가 형보다 낫다고 그랬어. 네가 더 나아질 거라고 그랬어. 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갖다가 들었을 것입니다. 그걸 가지고 자라났는데 전혀 달라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걸 갖다가 어머니랑 속여가지고 얻어 뺏었는데, 강제로 어떻게 보면은 속여가지고, 그런데 절망의 상태로 빠진 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그 마음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지나갔을 것 같아요. 야곱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예언을 생각하면서 그 예언은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잘못됐으니까 내가 이렇지. 아니야, 잘못됐을 수가 없어. 근데 잘못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나는 이런 상황이 있겠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그러더니 나를 갖다가 잘 나가게가 해주신다고 하시더니 이게 무슨 꼴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상상해 보시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야곱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적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해줬던 하나님, 사라가 할머니가 말해줬던 그런 하나님, 또 아버지가 에서한테도 말하고 야곱은 옆에서 살짝 들었던 그런 하나님 얘기를 들어가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것일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것일까? 하나님은 나를 버리고 저버리고 관심이 없고 문이 닫혔고 말씀도 하지 않고 하늘의 문도 닫혔고 하늘이 완전히 자기를 향해서 닫혀져 버린 그러한 모습, 그게 야곱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그런지, 섭섭해서 그런지, 또는 서운해서 그런지, 버림받아서 그런 건지 야곱은 그런 상황에,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기도 아마 못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야곱은 지금 어떡하다 여기 왔습니까? 결국은 거짓말을 했고 엄마랑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받지 말아야 될, 받아서는 속여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여기에 와 있는데 빈대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야곱이 분명히 몰랐던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러한 절망에 빠진 그를 지켜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관심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절한 순간에 만나시기 위해서 그 순간만을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에 야곱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요청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만약 요청을 했었다면 야곱은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 이르지 않았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가정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야곱의 상황을 보면서 반면교사적으로 그의 실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요새 젊은이들을 봅니다. 여러분 세대는 어떤 이 대한민국의 세대의 어떤 세대보다도 가장 교육을 뛰어나게 받은 사람들이고 가장 IT 영역이라든가 모든 디지털 지식도 훨씬 뛰어나고 가장 잘 나가고 외국어도 가장 잘하고 가장 뛰어난 세대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미래에 대한
암흑과 불안함과 걱정으로 가득한 세대라는 것이 지금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들이 연구를 통해서 설문을 통해서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답답합니다. 미래가 불안합니다.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고 나서 다양한 경험을 갖다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누구도 나를 이해 못할 거야. 내가 얼마나 힘이 든지 이해를 못할 거야. 누구도 알 수 없어. 누구도 케어하지 않아.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바로 그런 상황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께 외치고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그런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자 하는 만나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든지 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이 여기 있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떤 장소가 되길 원하냐면 바로 한 곳이 아니라 바로 이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가장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가장 적절한 시간에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야곱의 상황을 보면은 영혼만, 마음만 피곤한 게 아닙니다. 육체도 지극히 피곤했나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도 쿨쿨 깊은 잠, 램 수면에 들어가 버립니다. 깊은 수면 속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꿈까지 꿉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이 얼마나 육체적으로도 피곤한 날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꿈 속에서 세 가지를 보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세 가지가 드러납니다. 꿈에 나타나는 것,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닥다리라고 되어 있어서 꿈에 본 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사닥다리를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요, 원래 히브리어에 보면 술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닥다리라고 하기보단 정확히 말하면 계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절에, 그 다음에 연속해서 뭐가 나냐면 천사들이 그것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하는 복수로 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냥 조그만 사닥다리에 거기에 천사들이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땅부터 하늘까지 왔으니 얼마나 휘청거리겠어요. 그게 여기에 그림이 아니에요. 여기 그림은 뭐냐면 하늘, 땅이 하늘을 다 있는 거기에 엄청난 크기의 계단이 연결되어 있고 그 계단이를 갖다가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갖다가 그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단을 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봅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사들을 봅니다. 천사들을 보면서 아 멋있다 그랬을까요? 아니 여러분, 우리가 아는 천사는요 디즈니 무비 천사예요. 천사가 그냥 이쁘게 생겼고 여성이고 그런데 사실 성경의 천사는요 성경의 천사를 만난 사람마다 다 뭡니까? 두려워합니다.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능력과 위엄을 갖추고 있는 천상의 존재이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바로 두려움을 만드는 그 천사들이 그 계단을 오르내립니다. 계단은 거대한 계단을 보여주고 땅부터 하늘까지 다는 계단이 나타나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내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로 계단 위에 서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이르시는 게 뭐냐면은 바로 너를 갖다가 통해서 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약속도 세 가지가 특별한 약속이 있습니다. 어떤 약속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랑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이거는요 굉장한 메시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의 삶에서 야곱을 유일하게 사랑했던 사람은 어머니 리브가밖에 없습니다. 마마보이였습니다. 엄마 옆에서 꼭 붙어가지고 엄마 말만 드는 그런 마마보이였는데 사실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리브가를 떠난 이후로 나중에 리브가는 성경에 더 이상 어떻게 언제 죽었는지 나오지도 않습니다. 사라져버립니다. 성경에서 얘기가. 야곱이 다시는 엄마를 갖다가 어머니를 더 보지 못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상황을 마치 알고 계시 하나님께서는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랑 함께 할 거야. 너는 내 사랑의 대상이야 라고 분명히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합니까? 네가 누가 너를 갖다 방해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가 너를 갖다 지켜주겠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바로 내가 너를 갖다가 보호해주는 보호자가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약속을 하는 줄 아세요? 네가 비록 지금 여기를 집을 떠나지만 나중에 네가 이곳에 꼭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야곱한테 얼마나 대단한 약속이었을까요?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네가 지금은 도망치고 있지만 귀환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갖다가 연속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결국 여기서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가 생각하듯이, 야곱이 생각하듯이, 때로는 우리가 느끼듯이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문을 닫아버린 게 아닐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감옥 느낄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은 그런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모를지라도 역사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 계신다. 그게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걸 못 느낄까요? 우리는요, 거기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거나 때로는 한눈이 팔려버렸기 때문에 다른 곳에,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뜨게 될 때만, 마치 뭐가 같냐면 열왕기하 6장에 보면은 아람 군대가 엘리사랑 그 도단성을 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눈을 가린 걸 없애버리니까 뭐가 보입니까? 불말과 불병거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현실을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게 아닐까라는 느낌이 있고 확신이 안 들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저는 등산하는 거나 비슷합니다. 등산할 때 우리가 어디까지 왔고 산세가 어떤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높은 데로 올라가야지 보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높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눈으로 매사를 봐야지만 제대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이 들 수 있습니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지금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나의 직장에 대한 걱정을 한다든가 경제에 대한 걱정을 한다든가 집에서 일어나는 많은 것들, 그런 것들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것 때문에 힘이 들 때, 하나님 지금 왜 저한테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하세요? 풀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왜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예요? 라고 하는 불평이 들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주실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잖아요. 그렇다면 한 걸음만 더 나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기대를 조금만 더 가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맞아. 하나님은 나를 갖다가 관심이 없는 것이고 나를 향해서 문을 닫은 게 아니야. 하나님은 타이밍을 지금 찾고 계시는 거야. 더 좋은 이유가, 내가 모르는 더 좋은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신뢰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을 만나려고 했지만 아직까지 못 만나신 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밤이 그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밤이 될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으로 불러주셨다라고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특별한 장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보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여러분을 갖다가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타이밍을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와 사랑의 역사를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야곱은 잠에 깨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리고 두려워하여 두렵도다 이것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문이로다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구나, 심지어 하나님의 문도 열렸구나 라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사실은 요 야곱은요 굉장히 두려웠을 거예요. 당연히 두렵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모세나 이사야나 다 요청을 한 겁니다. 그 안에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갖다 보길 원합니다. 아니면 실제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야곱은 관심도 없었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야단을 치지도 않습니다. 질책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내가 너를 지켜봐왔고 내가 너를 만나길 원하고 내가 너를 함께하길 원하고 너를 지켜주겠고 그 다음에 너를 이곳으로 꼭 돌아오게 하는 나의 계획은 어느 것도 막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굉장히 특이한 표현 하나가 나오죠.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하늘을 향하는 관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한 관문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사실은 이거는요 창세기에 보시면은 다른 곳에 굉장히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해를 갖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바벨탑이라고 여러분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벨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바벨탑은요 하늘을 향하는 그런 문을 향한 사람들이 쌓은 탑이라고 상징하는 것입니다. 바로 특징이 뭡니까? 피라미드같이 지그라시라고 하는 그런 피라미드같이 인간이 쌓여가지고 하늘의 문을 향해서 인간들이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거나 그 다음에 그런 희생제물을 올리거나 기도를 올리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지그라시라든가 피라미드 같은 건 어디에 세워졌습니까? 다 유명한 사람들이 사는 굉장히 중요한 곳에 그것이 세워졌었습니다. 바로 왕이 있는 곳 아니면 귀족이 사는 곳 그거 세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사실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이런 평범한 곳에, 아무것도 아닌 곳에, 그냥 지나가는 한 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문이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놀란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은 여기에 바로 기독교의 핵심 포인트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모든 종교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하나님을, 하늘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신을 향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천국 또는 그런 낙원과 같은 개념을 향해서 인간들이 탑을 쌓아가지고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가로 계단을 쌓아도 뭡니까? 천국, 하늘로 향하는 계단을,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올라가는 것, 하나하나 탑을 쌓아서 올라가는 건 거기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뭡니까? 그 종교마다 요구되는, 불교로 한다면 8정도 같이 8개의 정도를 얘기하고, 이슬람 같은 경우에는 바로 5개의 기둥 같은 거를 얘기합니다. 그걸 할 때 올라가는 거예요.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십계명을 지쳐야 올라간다라고 하는 특징이 뭐예요? 모든 게 그곳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다. 인간이 만든 그 계단, 그것이 바로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뭡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굉장한 타이밍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도망가면서 바로 어머니가 말하는 어머니의 고향 하란에 가가지고 라반이라고 하는 그 집에 가야 됩니다. 거기 가게 되는데 바로 도망가는 그 와중에 이것을 보여주십니다. 저는 이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세요. 야곱은 이것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라반한테 가서 사기를 당하고 그 다음에 그 라반의 그런 속이는 것에 넘어가가지고 부인을 갖다가 둘이나 얻게 되고 가족이 커지고 그러면서 또 그 라반을 갖다 속이는 그런 일들이 연속으로 됩니다. 사실은 저는 이걸 통해서 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냐면은 우리들한테 야곱은 하나님이 나타났지만 하나님과의 진정한 만남은 이루지 못했습니다. 뭘 보여주냐면 야곱은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았기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다가 무너집니다. 나중에 언제 무너집니까? 얍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무너지고 그때 얻은 이름이 바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린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다가 그때 얻게 됩니다. 그때 온전히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우리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해리포터라고 하는, 여기 사실 해리포터가 그냥 말 만들었지 보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읽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렸을 때 읽지 않으면은. 근데 거기 보면 첫 번째 권이 뭐였습니까?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돌이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죠. 그래서 소스러스 스톤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시면은 거기에 나오는 특이한 한 가지가 있죠. 뭐가 나옵니까? 에리세드 거울이라는 게 나옵니다. 특이한 겁니다. 에리세드 거꾸로 하면은 뭐가 돼요? 디자이어라고 하는 그 단어를 뒤집어가지고 거꾸로 읽는 게 바로 에리세드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거기에 보이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가 원하는 걸 찾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기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원하는 것이 있고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게 하나도 아닙니다.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고 열망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야곱한테 가르쳐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한테 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공허함을 절대로 채워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얻는다고 할지라도 공허함은 더 심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나중에 야곱이 깨달은 것이 바로 얍복강가에서 일어났듯이, 저는 우리는 야곱 같은 경험을 하기 전에 이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건 뭐냐면은 바로 우리의 공허함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만남의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공허함이 채워질 수가 있고, 그럴 때 다른 모든 것들, 여러분이 원하시는 좋은 직장이라든가 어떤 여러분이 원하는 꿈과 열망 같은 것들은 제자리를 찾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있는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무너지지 않고 여러분은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허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한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공허함, 그것은 나를 통해서만이 채워진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야곱은 온전히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거와 굉장히 평행되는 그 메시지가 어디 나오냐면 요한복음에 예수님하고 연결해서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이 나다나엘한테 갑니다. 나다나엘이라는 자기 친구한테 가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메시아 어디서 왔는데? 나사렛에 나왔다.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나사렛에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어? 그랬더니 빌립이 뭐합니까? 와보라. 그래서 갑니다. 가가지고 딱 걸어오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아, 네 안에 간사함이 없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아는 정도가 아니야. 네가 저기 무화과나무에 혼자 있을 때 그때 이미 너를 봤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개인적인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바로 깜짝 놀랍니다. 당신은 진짜 선지자 맞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다음에 우리 모두가 소름이 끼쳐야 돼, 방금 읽었던 여기에 말씀과 연결된 그 말씀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천사가 인자의 머리 위를 오르내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합니다. 네가 바로 인자의 머리 위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보시면은 야곱의 사닥다리랑 이 말씀하고 이 연결은 뭐예요? 여기에 보면은 계단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리듯이 예수님 머리 위에 천사들이 오르내린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바로 땅에서 천국을, 하늘을 연결하는 계단이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하나님한테 다가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여기에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우리의 힘으로 하늘을 향해서, 바로 신적인 존재를 향해서, 낙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을 원하고 있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셨다라고 야곱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지,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계단이고 나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여러분의 공허함이 채워지길 원하고, 그 채워진 공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가지신 모든 탤런트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원하시고 꿈꾸고 그 다음에 열망하는 것을 이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하심이고 우리를 향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는 이게 가장 커다란 질문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사실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는 봤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럴 수 있습니다. 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아요. 근데 진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또 이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으려고 애쓰고 있어요. 크리스천 같이 살려고 애는 쓰고 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은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항상 예수를 믿는 사람같이 살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라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 모였을 텐데 복음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그 일을 하신 그분이 우리한테 질문이 바로 뭡니까? 그런 나를 너희는 뭐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해주시는 건 야곱한테도 나타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나다나엘과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동일하게 뭡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면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이 시작하고 하나님이 이끌어오고 하나님이 온전히 마무리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스칼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아직 너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너는 나를 찾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갖다 성 어거스틴 이렇게 합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나는 당신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 멍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혼자 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짐을 같이 짊어지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 염려, 불안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내가 너랑 같이 짓게, 너랑 같이 갈게, 너를 지켜줄게, 너를 향한 계획을 너의 인생 속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너를 갖다 도울 거야, 함께 할 거야, 지켜줄 거야. 그러니 나를 갖다가 너의 마음의 중심에 주인으로, 함께함으로, 가장 소중한 자로, 죄를 해결한 자로, 나를 향한 모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능력으로 인정해 주지 않겠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개 오신 게 우연일까요? 저는 우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을 이곳으로 예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초청하고 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될까요? 저는 그 반응하는 것도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냥 반응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그것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갖다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지켜보게 계셨고 만나길 원하셔서 이곳까지 인도하셨는데 나의 삶을 돌아봅니다. 세상에서 돌아보면은 지금까지 여러 가지 수많은 일이 일어났지만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나 멋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내 멋대로 살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기적으로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운 일도 했고 세상 잣대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마음 놓고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도 했었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그 다음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일도 해서 부모의 마음도 힘들게 했고 또 나의 형제를 갖다가 상처를 입혔고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나를 초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너무나 간단한 겁니다. 그런데 두렵습니다. 왜 두렵냐 하면은 제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뭐라고 합니까? 맞아. 너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 내가 다 할 거야. 마치 아이가 태어나는 것 같습니다. 갓난 아이는 태어날 때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갓난 아이는 주먹만 꽉 쥡니다. 왜 그러냐면 손이 펴지면은 나오면서 어머니의 산도, 바로 어머니의 그 애기 나오는 그곳에 긁힐까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어땠습니까? 아이의 손목을 가 손을 꽉 쥡니다. 나타나가지고도 보면 손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저는 부끄럽게 살았습니다. 죄인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초대합니다.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한테 주신 그런 온전한 능력을 발휘하면서 이 세상에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내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일이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곳에 인도하신 선배들, 친구들, 그 다음에 다양한 사람들이 이곳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 그 형제들, 자매들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 CC가 도울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꿈을 꾸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준비와 훈련을 하며 그 꿈을 향해 격려하며 도전해 나가는 것을 함께 우리가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이 저는 특별한 밤이 되길 원합니다. 이곳이 바로 여러분에게 특별한 기억이 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곳이 한 곳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고 하나님의 문이, 하늘의 문이 열려있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듯이 평창이, 이 자리가 바로 여러분한테 새로운 새 생명,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한번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으면서 저는 여러분한테 도전을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이 세상 사는 것 너희가 얼마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니? 걱정도 많지? 남하고 비교하면서 자존감도 많이 무너져 있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나는 왜 이럴까? 주님, 주님이 나를 버리신 거 아니에요? 관심 없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은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은데 나의 삶은 왜 그래요? 그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꿈꾸는 거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등을 돌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거에 관심도 없어요. 그런 생각을 가진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까지도 이곳에 초대하셨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다. 그리고 들어가서 바로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 같이 너랑 늘 함께 하겠고 다른 모든 사람이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함께 할 것이며 어떤 상황, 어려움과 어떤 상황 속에서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시고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함께 이뤄가는데 내가 너를 돕겠고 너를 이끌겠고 네가 무너질 때는 너를 업고 가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시 이 가운데 아직도 그런 좋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나를 이곳으로 불러주신 주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마음에 드십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은 오늘 이 밤에 여러분을 이 앞으로 초대합니다. 예수를 믿기 원하고 마음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면서 그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 원하시는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무대 위로 다 올라오십시오. 헌신입니다. 보여주시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를 이곳으로 초대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저를 초대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저는 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은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저를 갖다가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관심을 가져주셨고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고 이곳에서 저의 마음의 문을 열고자 하니 주님 만나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앞쪽으로 오십시오. 무대 위부터 채우십시오. 우리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관심의 눈을 띄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늘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최고의 관심거리입니다. 최고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셨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셨고 바로 이곳에 평창으로 여러분을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어떻게 이 세상에 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돕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것을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한다면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험한 세상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초대해 주셨는데도 아직도 망설임이 있다면은 여러분 그건 어떻게 보면 교만입니다. 무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이곳에 이렇게 모이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초청하십시오. 하나님은 들어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심지어 갓난아기의 어머니가 그 아이를 버릴지라도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는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시면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손을 뻗으십시오. 붙잡으십시오. 꼭 붙잡으십시오. 그분을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랑 같이 멍에를 메주신다니 감사합니다. 제가 그 주님 저를 향해서 돌아가신 분, 저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자 하신 분, 저한테 소망을 주시는 분, 절망의 세대에서 희망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고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마음속에 마음을 열고 그분을 초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런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토해내십시오. 왜 그러냐면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하는 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우리를 갖다 힘들게 합니다. 바로 어떤 죄가 있든지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이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죄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바로 이 밤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토하놓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온전히 토론했습니다. 이제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이제 그걸 믿고 이제 주님이 해결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걸 믿음으로 토해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더러운 것들을 다 토해내십시오.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지워버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갖다가 눈같이 희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밤이 바로 어떤 밤이 돼야 됩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고 새롭게 태어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는 새로 태어나야 됩니다. 새로 태어나고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겠다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해봅니다. 여러분 마음을 뜨겁게 한번 우리가 주여 삼창을 한 이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향해 마음속에 있는 죄를 다 토해내십시오. 그리고 십자가의 못을 박아버리십시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것에 감사를 합시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외치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합시다. 우리가 한번 주여 삼창을 하고 한번 기도합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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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여기 있는 우리 귀한 청년들이 나와 있습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외칩니다.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만나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소중한 사람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곳으로 평창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먹고 세우겠습니다. 아버지 온 오늘 발걸음이 아버지 헛것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이 부르셨고 주님이 역사하고 계시고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들의 마음을 움직여주시고 성령께서 이들을 갖다 깨끗하게 하여 주셨어서 이들의 마음을 갖다 붙잡아 주셨고 아버지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이들을 갖다가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 하여 주시고 이들의 아버지 천국의 계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내려오셨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깨닫고 아버지께서 각각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시간되게 하여 주셨소서. 여기서 드리는 아버지들의 헌신이 단순한 그런 감동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맡긴 데 함께를 한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님 앞에 이제 이들을 드렸습니다. 인생이 바뀌어야 됩니다. 선한 점이 되어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아버지 여러가지 이들을 불편하게 했던 죄를 갖다 온전히 토해내서 아버지들이 깨끗함을 얻게 하여 주셨소서. 고백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믿으시고 우르사 그 죄를 다 사하시며 의롭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버지 그것만 다 이루어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들이 저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한테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런 진축감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바로 살겠다라는 것을 결정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 도와주셨소서. 아버지 박진을 시작하셨소서. 이들 마음 안에 아버지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름에 대해서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염려도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관계에서도 없는 것도 있습니다. 참 관계에서도 힘이 되고 합니다. 아버지 참 이들의 관심을 아버지의 열정이 아버지 힘이 들고 우리가 또 연속해서 기도합시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입으로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의롭고 미쁘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신다고 했습니다. 용서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의롭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감사합시다. 새롭게 우리가 태어난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깨끗해진 백지로 만들어주신 그곳에 우리가 거룩함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록 노력하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도와달라는 기도를 합시다. 감사해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는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고 지켜주시겠다고 하고 또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살까 했는데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랑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지켜주시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예수님께서 나의 멍에를 같이 메면서 나를 돕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생각합시다. 감사합시다. 찬양합시다. 기대합시다.
이제는 우리가 삶을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이 밤이 바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새로운 분기점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제는 제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고 살아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보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아보겠습니다. 찬양하며 살아가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바로 이 밤이 그러한 헌신을 드리는, 우리가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이제 여러분 그런 헌신을 한번 드리시기 원합니다. 자, 외쳐봅시다. 시작.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우리 주님의 아버지들한테 귀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참 기쁨입니다.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특별한 인생을 주셨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목숨을 지금까지 사랑한 그런 제사들 아닙니까? 주님, 주님께서 아버지를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셔서 이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뿐만 아니라 생각을 붙잡아 주시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의 성령께서 이들을 붙잡아 주시고 마음을 붙잡아 주시며 지어 아버지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 내리는 갈대와 같이 흔들릴지라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성령의 능력을 아버지는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들의 아이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세워주시고 아버지 주님이 살아계신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를 갖다 이들의 삶 속에 보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멋지게 아버지 이들의 불안심 성령의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에 불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내신 일을 도와주시는 그것을 통해서 아버지들의 삶 속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들이 아버지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아버지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이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들이 달라지게 감천이 아버지들을 기다리게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특별한 길을 기억하면서 이제 힘이 들 때도 아버지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곳을 만나 하나님을 잡고 살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또 기도합시다. 불안하죠. 여러분의 미래를 생각할 때 암울한 게 느껴지는 세상입니다. 미래의 보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계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도 깨어지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들이 주위에 너무나 많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우리 사람들 중에서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의 가슴도 아픈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하나님의 가슴은 얼마나 아픈지 모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사랑하는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고자 합니다. 이젠 여러분이 인정하시면서 살겠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불러주셨고 나에게 이런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길 원합니다. 이제는 캠퍼스에 돌아가서 사회로 돌아가서 세상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러한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는데 그분이 우리랑 함께 하는데 이젠 우리가 적당히 대강대강 살 수 없습니다.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그분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길 원합니다라고 여러분이 외치시고 여러분이 간구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만약 낙심됨이 있으니까 마치 시편 42편에 고라 자손들이 외쳤던 것처럼 네 영혼아 이 영혼아 내 영혼아 왜 네가 마음에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 마음에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시며 찾아오시며 만나시며 그가 놀라운 역사를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쉽지 않은 어떤 일이 있어라도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도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한테 소망입니다. 이제는 그분을 꼭 붙잡고 살고 드러내며 살고 이제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드러나며 경험되며 전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한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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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쳐 한번 뜨겁게 기도해 보겠습니다. 외쳐봅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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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너무나 소중한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의 무릎을 꿇은 것만이 아닙니다. 심령의 무릎도 주님 앞에 꿇었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야곱에게 사닥다리를 보이시고 그 사닥다리 위에 앉아서 그 계단 위에 앉아서 야곱을 향해서 주셨던 동일한 말씀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것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 사랑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엔 야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들이 이 모든 여기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헌신한 이들에게 동일한 약속이 주어졌음을 믿습니다. 주님 이 평창의 아버지 이들에게 중요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이 시간이 주님 앞에 드려드리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냥 남들이 나가기 때문에 남들이 했기 때문에 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정
주님과의 그런 간절한 만남을 원했고 간절한 헌신을 원했기에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이들이 죄를 고백했습니다. 주님은 기억조차도 하지 않는다고 약속하셨사오니 그것도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깨끗하게 눈같이 깨끗하게 양털과 같이 희게 만들어주신 그런 자세로 그런 모습으로 깨끗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들 때 업어가시며 쓰러졌을 때 세워주시며 이들의 손을 잡아주시옵소서. 이들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며 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암탉이 병아를 품은 것 같이 이들을 품어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이들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며 드러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삶이 변했기에 가정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의 삶이 변했기에 이들이 속한 과가 변하게 하여 주시며 이들이 변했기에 이들이 만나는 친구들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변하며 이 민족의 소망이 있으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역사가 이들로 인해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을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들어와셔서 마음의 중심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외치며 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이 모든 기도 우리 주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기도합니다.